마감 전략 A플러스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부정적인 뉴스들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요. 나라 바깥의 일은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지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이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협상단의 한 관료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협상 잘 된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이 말 한마디에 일단 화답하고 보는 아시아 증시입니다. 지금 중국, 일본, 홍콩, 대만까지 모두 증시가 1%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코스피 현재 2% 넘어가는 상승폭을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월 휴가 혹시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시장 어떻게 판단 가능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종목 고르러 갈게요. 좋은 종목, 뭐 탄탄한 종목 당연한 거고요. 매수 타이밍 주고 있는 종목 또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도 없는지. 목표는 5%입니다. 골든게이트 한상우 대표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골든게이트 대표 한상우입니다. 5% 수익 나면 미련 없이 떠나라. 모나미코노 오늘도 확실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 훈풍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에 대한 낙관론, 특히나 이제 오늘 베이징에서 이 차관급 회의에서 마감된 회의 결론은 좋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자, 이런 부분들이 훈풍을 좀 불고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인데요. 다만 이 부분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바닥 대비 반등이 컸죠. 또 하나는 이 아직까지 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이후에 긍정적으로 변한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상향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쉽지 않았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일단 이 좋은 불씨를 댕겼는데요. 우리가 일단 지수적인 흐름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게만 느꼈던 이 21선을 바로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간에서 견딘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21선 위에서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부분만 지켜준다 그러면 다시 주가는 61선으로 이 목표치를 가지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결국은 이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향이 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나마 일단 우리 증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증시로 좀 와보죠. 오늘 뭐 지수가 대단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주가지수를 지금 상승시키는 견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뭐 정말 모처럼 만에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1,700억 그리고 또 이 기관이 3,000억 넘게 매수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그동안에 개인들이 많은 물량을 샀던 부분들을 지금 4,7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개인의 매도가 지속적인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대형주에 대한 매수를 불러일으켜서요. 대형주 쪽의 상승이 또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대형주의 상승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삼성전자가 일단 39,000원인데요. 오늘 많이 오른 것이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벌써 전일 대비 7%대의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또 시가총액 거래소에서 상위 종목 중인 이 포스코 4%대, 그리고 역시 현대모비스도 5%대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금 못 미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 거래소가 훈풍이 불고 있는 흐름이라 그러면 코스닥도 역시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은 아직까지 완전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경계감은 가지고서 우리가 시장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우리 증시도 차트적으로 21선을 돌파 안착한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60일선 돌파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상승에서 주가는 60일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또 한번 살짝 눌리는 구간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역시 마찬가지 코스닥 시장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역시 60일선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뭐 거래소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외국인의 매도 또 대외적인 여건으로 우리의 어떤 펀드멘탈이 그렇게 급격히 나빠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컸던 만큼 지금부터 조정의 폭은 그렇게 깊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 염두에 두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 종목들 또 목표가를 상향을 좀 시켜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 5% 수익남은 미련 없이 떠나라 오나미에서 또 추가적인 2차 목표가를 드렸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저는 이제 시장 장세가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씩 다들 상향시켜드렸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포스코엠텍 목표가 달성은 했지만 7,900원까지의 어떤 상승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이제 5일선 이탈. 즉 뭐 5일선도 좋겠고요. 이 양봉이 나왔던 마지막 그 고가 가격인 7,290원이 이탈이 없다 그러면 7,900원은 돌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7,900원이 돌파가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략 한 보면은 8,200원대까지의 목표가를 재절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7,900원이 돌파되면 흐름들을 체크를 좀 해줘야 되겠고요. 또 경농도 역시 마찬가지 5% 수익은 도달이 됐지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12,500원대의 목표가를 보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마찬가지 5일선 이탈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추이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보유한 종목이요. 전일 말 편입시켜드렸던 쌍용양해가 있는데요. 쌍용양해는 잘 보시면은 21선 아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잘 보시면 5일선이 하향했던 5일선을 지지받고 오늘 저가로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통상적으로 주가가 한번 이렇게 21선 아래, 5일선 아래로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요.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5일선의 상승 각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보시고 오늘은 뭐 너무 걱정 마시고 목표가까지는 보유하는 전략으로 보시고요. 또 시장이 좋을 경우에 흐름들이 좋을 경우에 목표가를 상향시켜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종목 또 말씀 안 드린 건 내일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오나미 종목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나미 종목은 바로 농우바이오로 하겠습니다. 현재가 편입 11,700원에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농우바이오 역시 이제 그 1차 산업이라고 많이들 느끼시겠죠. 이 회사를 잠깐 소개시켜 드려보면은
농협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로서 아마 이 종자 개발, 뭐 이런 생산 판매를 30년간 종자 기업으로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 농우바이오와 함께 동부 파만농, 뭐 사카다, 신젠타, 코레곤 등 5개사가 전체 종자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 노고바이오는 국내 시장 점유율 26%로 바로 종자 시장에서 제일 큰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농업, 이러면은 이제 1차 산업, 뭐 내구재 성격을 굉장히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6차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무슨 소리냐 그러면 농업 분야에서 단가가 상승하면 식품 역가가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농업 발전에 대한 이 부분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열을 올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이 투자 포인트라는 점이고요. 자, 일단 차트적인 흐름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장기간에 걸쳐 하락했던 흐름이죠. 장기 하락을 했던 흐름에서 지금 보면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이 거래량이 중요한데요. 이런 대량 거래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이 고점에서의 물린 물량들의 매도, 손절이나 매물 소화가 좀 많이 되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21선의 상승, 이런 것들이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1차적으로 역배열이기 때문에요. 항상 올라갈 때 N자 파동을 좀 보인다라는 흐름들로 좀 봐주시고요. 역시 노후바이오도 남북 경협 섹터, 이 경협주 섹터에 속하는 수혜주의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오나미 종목 편입가 대비 5% 수익 나면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또 손절은 편입가 대비 5%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나미 종목은 농우바이오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